소파에 구멍이 뻥입니다. 자,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.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앳된 외모의 저 여성 무인 노래방에 저렇게 들어갑니다. 자, 주변을 막 둘러보더니요. 노래방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데요. 자, 결제를 하고 자리에 앉은 저 여성 곧장 연초 담배 입에 물더니 라이터를 착 하고 불까지 붙입니다. 자, 재떨이 대신 소파 위에 톡톡 털어내더니 아니냐 소파에 쓱쓱 문질러서 끄고 던졌어요. 예, 또 다른 담배를 물더니 이번에는 CCTV를 많이 저렇게 쳐다보면서 후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. 그렇게 한참을 피우다가 오늘 담배 땡긴 좀 들어가네 하듯이 바깥으로 저렇게 휙 나가버립니다. 야, 소파에 담뱃불을 지져댔으니 이거 소파 이거 온전하겠습니까 이거? 네, 구멍이 뚫렸겠죠. 저게 지난 일요일이고요. 무인 이 동전 노래방에서 여학생이 담배만 피우고 나갔다고 합니다. 경기 일산에 있는 곳인데요. 오전에 혼자 와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소파에 앉더니 담배 두세 개 피를 잇따라서 피운 겁니다. 그런데 이 담뱃재를 소파에 털고 또 꽁초로 이 소파를 지지기까지 했습니다. 그 방을 이용하려던 다음 손님들이었던 어떤 학생들로부터 이 제보자가 방에 담배 꽁초가 있고 담뱃재도 있어요.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. 그래서 가봤더니 소파에 구멍까지 뚫려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. 그날 저녁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이 방은 그 노래방 중에서도 좌식 소파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방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방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망가뜨리고 간 게 더 속상했다고 하는데 술과 담배가 제한된 곳인 건 물론이고요. 이 CCTV를 뻔히 보고도 다시 앉아서 더 피운 것을 보고 이거 좀 우롱당한 것 같아서 더 화가 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연초부터 연초 담배를 피고 있어요. 자, 교수님, 이 사장님이 가장 충격을 받으신 대목이 뭐냐? 방금 지금 나왔죠? CCTV 빤히 보면서 막 약 올리듯이 이게 어쩜 좋습니까 이게? 그러니까요. 여러 가지로 놀라게 하네요.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학생이에요. 뭐 대단히 불량해 보이지도 않아요. 하얀색 깨끗한 지금 제가 점퍼 있고. 저 블러가 없는 원본 영상을 봤는데 진짜 딱 봐도 어린 아이입니다. 아, 네. 그런 어린 여학생 혼자서 노래방에 들어와서 그것도 노래도 안 불러요. 담배만 피고 나가고. 아, 노래를 안 불렀대요? 네. 그리고 그 노래만 안 부르고 담배만 핀 게 아니라 보통 담배를 피려고 지금 흡연실로 이용한 거죠, 노래방을.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숨어서 펴야 되는데 CCTV 있는 것도 다 느꼈고. 그런데 그 숨어서 피면 안 되지만 들어와서 피려면 숨어서라도 피어야 이해가, 아, 제가 그런가? 이러고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는데, 네, 땀나네요. 아닌데. 아니, 지금 약간 좀 당황하셨어요. 네, CCTV가 다 있는데 주인이 다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대놓고 피는 상황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쇼파에다가 그냥 꺼버리다니요. 이건 정말 아저씨들도 안 하는 행동 아닙니까? 쇼파에다가 그냥 담배를 꺼버리고 거기에다 지금 쇼파에 구멍을 뽕 낼 정도로 담배를 껐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담배를 처음 피는 아이도 아닌 것 같고. 예. 와, 이렇게 어린애가 담배를 피다니 정말 놀랍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숨어서도 피지 마. 뼈 녹는다 너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